전 기준. 요거 우리가 요렇게 길게 있는 것보다 아주 통상적으로 잘 활용되는 말이 해썹이죠. 해썹. 그래서 HACCP 해썹. 그걸 우리가 이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나눠간 자료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지난주 나갔던 건데 자료 계속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나갔던 자료 뒤에 조금 남아 있죠? 보시면은 의 다 있죠. 의는 이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요거는 의는 식품의 원료 관리 및 뭐 조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등 모든 과정이죠.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요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해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걸 그럼 이제 인증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은 식약처장이죠.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정해서 고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무자, 영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권한자, 의무자 이렇게 이제 나눠 봤고요. 1조 2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되는 대상 식품이죠.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식품들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그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죠?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두 문자로 뽑아봤습니다. 순서대로 되는데 두 문자로 뽑았는데 거기에 있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리듬을 좀 살려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꼭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뭐 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좀 그냥 쭉 보는 것보다는 좀 리듬을 살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237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피만면 이래가지고 이제 라임을 살립니다. 여기서 라임을 제가 피만면 곽캔 곽캔 빵떡 빙읍내 이렇게 저 곽캔 빵떡 빙읍내 옛날에 웃으면 보가요라는 프로를 이걸 아시면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인데 옛날에 보면 그런 프로 있지 않았습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이름을 길게 해가지고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사는 그런 거 있었죠.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라임을 맞춰봤죠. 피만면 곽캔 빵떡 빙읍 빙읍내 김초코 그다음에 유국특 그리고 그다음에 적순백 그죠? 적순백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입에 자꾸 익히는 거죠. 그래서 피만면 곽캔 빵떡 빙읍내 김초코 유국특 적순백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뭐냐? 시험은 거기에 보니까 마침 보니까 해썹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다커피, 다커피는 제외된다. 다커피 제외. 그럼 요걸 요거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음료류 중에서 뭐야 빠지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낸다면 뭐야? 요 중에서 만약에 해썹의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한다면은 요거에다가 빠지는 다커피. 그러니까 음료류 중에서 다류와 차죠. 차다짜고요. 그다음에 커피류죠. 커피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딱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그럼 우리가 조문 684페이지 보시면 조문 이제 길게 쭉 나와있지만 앞에 뭐 어공 이제 수산 가공 식품류 중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떼버리고 그죠. 앞에 뒤에 핵심적인 거 어죠. 어묵 소시지 그다음에 어묵 소시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피만면 그렇게 된 거죠. 피자 만두 면요 그리고 곽캔 빵떡 빙 렌데 다류하고 커피를 잰다. 6번을 진하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니까 김, 초코, 그다음 김치, 초코, 코코아. 이제 김, 초코, 그다음에 유탕, 유국특, 유탕면, 국수, 그리고 특수 용도 식품, 그리고 즉석 섭취 식품, 순대, 그리고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그리고 이제 13번은 추가된 거죠. 올해 이제 추가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놓고 그렇게 라임을